자, 택시예요. 택시가 천천히 가는데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네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근데 진짜 나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앞에 사람이 팔자걸음 걸으시네, 저분이. 팔자걸음 걸어가다가 옆으로 피해서 가는 옆에서 갑니다. 예. 어떤 분은 차에다 일부러 다리를 뻗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게 아니고요. 원래가 팔자걸음이네요. 원래 팔자걸음이고, 그리고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니까 피하는 거죠. 요 맞은편에 사람이 오니까 이때 이쪽으로 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인사고 처음이에요. 연신내 먹자골목에 손님을 모시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취객이 걸어가다가 옆 사람 피한다고 다리를 쭉 벌려 차 안으로, 차 앞으로 들어와서 사고 났어요. 경찰서에 이 지금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갔더니, 아, 이거 블박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그래서 블박차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자문을 구합니다. 경찰에 접수하면은, 꼭 접수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벌점 범칙은 부과할게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중앙선도 없고 인도가 따로 없어요. 그럴 때는 보행자가 왕이에요. 보행자가 가운데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갈짓자로 가든 차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라고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저 앞에 가는 차 보세요. 저 앞에 가는 차는 어떻게 가나요? 앞에 가는 차는 보행자에서 옆으로 피해가네요. 옆으로 한참 옆으로 돌아가네요. 예, 옆으로. 일방통행이니까 네, 옆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근데 보행자가 알아서 또 똑바로 가면은 보행자 이대로 가면 난 요리 가면 되겠지. 근데 보행자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예, 혹시 몰라요. 그래서 저럴 때는 가볍게 뻥뻥 내가 차가 지나갈게요라고 해주든가. 어떤 분은 창문 열고 저기 저 지나가도 될까요? 하는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예, 이것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은 보행자 잘못 한20% 될까요? 법원에 가면은, 물론 보행자가 왕이지만 왕도 조심해야 됩니다. 왕도 내 차가 올지 모르니까 주변을 좀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요거 보행자 잘못 한20% 볼것 같네요. 예.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